안녕하세요. 환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웃투와인 검색하시면은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유튜브든 검색하시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는 저희 본사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들 그리고 뭐 프리미엄샵, 시공샵, 위치, 직통번호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사항은 홈페이지에 견적문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 홈페이지에서 뭐 각종 시공에 관련된 뭐 시공 내역, 시공 금액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소렌토 차량이에요. 소렌토.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작업하는 차량. 그리고 저희 아웃투와인 본사가 평택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전했어요. 지금 여기는 천안 본사입니다. 새로 지어놔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천안이고 역시나 소렌토는 전국 어디 가나 인기가 짱이다. 저희가 천안으로 이전해서 작업할 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1순위. 지금 이 해당 차량에는 뭐 작업은 많이 돼 있어요. 뭐 썬팅도 작업을 다 해놨고 저희가 뭐 썬팅 블랙박스 뭐 이런 걸 작업해놨고 지금 촬영하는 거는 언더코팅인데 이 차주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카본 세라믹 카본 언더코팅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물론 방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고무예요. 고무 베이스에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보통 고무 베이스에요 하고 뭐 폴리머라고 파는 게 많죠. 근데 이 카본하고 좀 달라요. 카본은 이 카본 세라믹 카본은 고무 베이스에 카본하고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이런 차이예요. 시공을 하고 나면 품질 보증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시공을 하고 1년, 2년 뒤에, 6개월 후에, 뭐, 아니면 2년 뒤에 너덜너덜 떨어져 있고, 우리 고무 떨어지듯이, 유리창, 창문 유리창 끝에 보면 실리콘 발라져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듯이, 1, 2년 후니까 조금씩 떨어지더라. 언제까지 해줄 거냐.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한 거고, 이 카본 같은 경우에, 고무 베이스에 카본하고 세라믹이 들어가 있고, 시공 후에 내구성은 당연히 국내 탑클래스입니다. 품질 보증이요? 신차 기준에 저희가 폐차할 때까지도 품질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폴리머 얘기했지만 폴리머라고 많이 팔죠. 근데 이게 정말 웃겨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웃투와인의 세라믹 오리지널, 세라믹 카본은 저희 아웃투와인 지점에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 가격이 전국 어디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소렌토잖아요. 얘를 서울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서 했더니 5천이야. 똑같은 옵션. 근데 어디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대리점에서 샀더니 4,500이야. 똑같은 색상, 똑같은 옵션에. 그리고 저기 어디 뭐 부산 가서 샀더니 부산 대리점에서 갔더니 거긴 또 4,000이래. 똑같은 옵션에 소렌토가. 그리고 어디 저기 광주 이런 데 갔더니 거긴 또 3,800이래. 그럼 여러분 이 소렌토 사시겠어요? 이 소렌토 같은 옵션 같은 색상에 차량 판매 가격이 전국이 다 틀려요.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의심을 품겠죠. 뭐, 왜 똑같은 차량인데 왜 틀릴까? 이유는 폴리머라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품이 우후죽순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름은 다 폴리머예요. 그러다 보니 폴리머라고 판매되는 제품들 보면은 어디 지역 가면 시공 가격이 70만원, 어디 지역은 80만원, 저기 어디는 50만원, 여기 평택이나 여기 천안에 오면 30만원, 20만원도 있어요. 폴리머.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시공을 받으셔야 되고 카본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이 전혀 다른
전혀 다르다. 이 카본 언더 코팅, 저희 아우터 알면서 시공하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고무 베이스에 카본하고 세라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여타 제품들처럼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시공하면 방청, 방수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고, 주행을 하실 때 방음하고 방지음 기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저희가 카본 테스트하는 영상 올려드린 거 있을 거예요. 카본 시공했고, 한마로 찍어버렸는데도 버티잖아요. 소렌토 시공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카본. 하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얘도 우리 조금 전에 작업한 거, 그건 세라믹 오리지널 작업한 차인데, 하이브리드인데, 이 차도 하이브리드. 정말 많이 팔립니다. 카본을 시공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손에 달라붙지 않나요? 색상도 오리지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살짝 더 도자기 색상과 조금 더 비슷한, 도자기 색상과 조금 더 비슷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시공되어 있는 퀄리티에 한번 앞쪽에서 쭉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당연히 뭐 고무에는 이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쭉 와서 보시면 하부에 있는 스틸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시공을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좋은 제품으로 한번 할 때 제대로 시공을 해놔야 된다. 왜? 차 일회용으로 타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1년 타고 차 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한 1, 2년 타고 차 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소렌토 차량들 뭐 4,500만 원, 5천만 원이면은 기본적으로 차종별로 5년, 7년, 10년 타시려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그래서 저희 아우터아임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제대로 된 제품으로 나 제대로 시공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저희 아우터아임에 차를 특송을 보내버려요. 그럼 저희가 신차 검수부터 해서 뭐 썬팅, 블랙박스, 뭐 보조배터리, 이 세라믹, 오리지널, 카본, 방음, PPF 유리막 전부 다 요청하시는데 작업을 받았는데, 퀄리티는 어떠한 작업이건 이러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스프링 같은 경우 리어 쪽, 그리고 엣지 부분들, 저희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 엣지 끝부분까지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 아우터아임이 어느 지점에서 시공을 받았거나 좀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전국 AS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더 서비스망을 더 늘릴 거예요. 더 늘려서 저희 고객님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AS 서비스 아니면은 이러한 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금보다 더 구축을 할 예정인데, 이러한 퀄리티로 시공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카본 언더코팅 시공된 거 퀄리티도 또 보여드릴 겸, 그리고 이 고무 언더코팅이라고 해서 막 그걸 물어보시는데, 보통 그렇게 파는 게 폴리머라는 거죠.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렌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소렌토라고 파는 이 차량 이 제품이 가격이 다 틀리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소비자분들, 저도 소비자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야, 가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 틀리네. 홍보는 다 똑같이, 아 우리 뭐 고무 베이스 폴리머 다 똑같이 하는데 금액이 틀려. 근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더 좋은, 내구성 더 뛰어난, 더 퀄리티가 기가 막힌 저희 아우터의 카본 같은 경우는 정찰제, 그리고 퀄리티도 어디가나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내구성 또한 국내 최상급.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4,500만 원, 5,000만 원 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구매하면 저희 아우터아임에 먼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본사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들도 그러다 보니 일이 쭉 밀려 있고, 뭐 사실 저희도 힘들죠. 모시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차량을 구매하면은 하부 방청,
방음 이런 부분은 뒤도 보지 말고 아웃도어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듯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카본 언더코팅 방청 작업, 방음 작업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